지금 이제 그렇지 않아요. 다 개방이 되었고요. 베트남과 미얀마, 베트남이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어요. 또, 뭐 하나 가능성이 있고, 우리는 하모니즘을 질 수 있도록, 땅을 만들어서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. 또 마음대로 다 쓸 수는 없지만, 그래서 우리 교수님이 기도하는 우리 허영 목사님이 성교사 파송하셨습니다. 파송자는요, 정영 허영, 우리 사랑은 인천순공의 주파송 성교사로서 미얀마의 효남의 성교를 위한 효성교사로 파송합니다. 2014년 9월 14일 인천순공의 대목사 최성교. 좀 해요. 네, 박수 해줘요. 어려워도 쇼고자기로 쌓아주고 가면 세상 못 갈 때 하나도 없이 나아갈 수 있어요. 그래서 감기약은 단어에 써요. 써요. 그래서 어른들은 써도 아프니까 먹어요. 근데 어린이는 쓰니까 안 먹어요. 그래서 어린이 감기약은 단 것을 넣어서 시럽하고 당회종으로 발라요. 그래서 효라는 시럽과 효라는 당회종을 바르고 효라는 보자교로 싸가지고 가면 아세아 45개국 어디든지 못 갈 데가 없어요. 하나님 놀랍게 크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. 사랑과 격려 박수.